오늘의 시그널은 샘 CNS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YIK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잘 가고 있잖아요, 지금. YIK라는 종목이 지금 이번 달에 고가상으로 71.52를 갔어요. 1월 달에. 그래서 네. 지금 신고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무슨 관계를 보면 되냐면은 지금 한미반도체가 완전히 정말 지금 아직도 지금 제대로 된 조정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HBM의 최대 수혜주죠.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가 대주주인 회사가 있죠. HPSP, 그렇죠? HPSP도 지금 계속 신고가입니다. 근데 이 관계랑 비슷한 게 YIK랑 지금 오늘 갖고 온 샘CNS예요. 지금 한미반도체가 HPSP의 대주주잖아요. HPSP가 잘 가니까 한미반도체도 잘 가고, 혹은 반대로 한미반도체가 잘 가니까 한미반도체 갖고 있는 HPSP도 잘 가고, 그거죠. 근데 이것도 똑같죠. 지금 이 YIK가 71.4를 갖고, YIK 외 9인이 있지만 YIK 외 9인이 71.24를 갖고 있는 샘CNS의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앱이 HPSP가 그런 관계 속에서 둘 다 저렇게 날아가는 거. 그다음 YIK랑 샘CNS의 그런 관계가 거기서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후발이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 중소형주를 잘 선택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뭐 이런 선택해서 옮겨 타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죠. 여기서 지금 뭐 가온칩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거 아니에요? 또 신고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돌아가면서 가고 있다고요. 지금 네오셈, 제우스, 테크윙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샘CNS는 프로브 카드에 제공하는 세라믹 STF예요. 프로브 카드가 뭐죠? 프로브 카드? 그 검사 테스트할 때 마지막에 이제 양품으로 나온 웨이퍼를 전기적 신호를 해서 잘 연결이 되나를 프로브 카드 위에 올려놓고 테스트를 하는데, 프로브 카드랑 웨이퍼 사이에다가 뭐 침을 대던가 뭐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교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부품이 세라믹 STF예요. 그러니까 지금 샘CNS는 그럼 어디다가 납품을 하겠나요? 프로브 카드 만드는 업체에 납품을 하겠죠. 그렇죠? 프로브 카드 만드는 업체 우리나라 3사가 TSE, 코리아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프렌드거든요. 프로브 카드 만드는 3사에 전부 다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낸드 플래시 업황이 지금 좋지가 않은데, 낸드 플래시 쪽에서 세라믹 STF가 주로 쓰이거든요.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그 공간의 이동의 그 사이, 약간 웨이퍼랑 저기 그 프로브 카드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낸드가 고단화된다. 낸드 플래시가 지금 200단, 뭐 238단, 뭐 나중에 1000단까지 가는데, 그럼 테스트해야 될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라믹 STF도 많이 쓰이겠죠. 낸드 플래시 업황이 지금 가장 안 좋죠. 지금 제일 먼저 AI 쪽이 지금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D램이 회복되고, 낸드 플래시가 회복되고, 나중에 제일 늦게 낸드 플래시가 회복되겠죠. 그런 순서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는 HBM으로 날아가 버렸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율이 중요해지니까 HPSP가 갔고, 그 다음에 지금 YIK는 후공정 장비고, SAMCNS는 지금 후공정 쪽에서 부품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YIK, 샘CNS 이렇게 후속을 노려보면은 또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리 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더라도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서 니치 마켓을 공략해서 니치 이 그 종목들을 공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울 뿐이죠. 어쨌든 샘CNS가 이런 그 후발주로서의 지금 가치가 있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샘CNS에서 지금 후발주로 가치가 있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좀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또 지금 마찬가지죠. 밑에서 올라온 뒤에 조정을 하고 두 번째 상승이 일어나기 직전.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개를 지금 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지금 그렇죠? 또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고점을 또 돌파하게 된다면은 2022년도 초반, 그리고 여기 이 고점 다 여기죠 지금. 이게 7,0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또? 8,000원까지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아까 어버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 후발로 움직이는데, 모양은 다 이래요, 지금. 네. 월봉에서. 월봉에서 이런 쌍바닥, 상승, N자, 이 중간다리를 노려가지고, 요쪽 N자를 먹는 거. 이게 진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샘CNS 지금 7,000원 돌파가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돌파가 가능하면 8,000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